일주일째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열심히 뛰어왔고요.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. 그리고 이 지역 제가 오랫동안 살고 있는 지역이라 지역마다 좋은 공약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 월평동에는 화상경마장 떠난 자리에 KTNG 상상마을 유치하겠다, 상상마당 유치하겠다 공약했고, 이 성천초등학교에는 미래형 통합학교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어요. 그런 공약들을 설명을 해준 주민들이 매우 좋아합니다. 이 다시희망 대한민국 특별한 서구 꼭 만들겠습니다. 이 월평동 지역에 화상경마장 막권 발매소 있는데, 거기가 사실 이 서구에서 큰 기업이죠. 지방세를 1년에 200억씩 내는 그런 기업인데, 그 기업이 나가면 지방세도 줄어들고 100여 명이 또 해고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고 나간 자리에 KTNG의 상상마당을 유치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문화예술도 즐기고 그 다음에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그런 공약을 내세웠고요. 요 옆에 성룡초등학교하고 성천초등학교가 있는데 두 학교가 똑같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학생 수는 10배 차이가 나요.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든 그 성천초등학교를 미래형 통합학교로 해서 초중고등학교, 어른들 평생학습, 그 다음에 아이들 돌봄센터, 체육시설, 이런 레저 이런 시설들을 복합할 수 있는 통합학교를 만들겠다 공약을 했고요. 그 재원 조달이나 이런 거에는 그 하나는 상상마당은 민간 투자이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BTL이나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, 예산이 부족하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을 합쳐서 할 생각입니다. 저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죠. 정치를 외면한 것에 대해 최고의 대가는 가장 최악의 사람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것이다. 이번 선거에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가해서 이 불안하고 답답한 정권, 그 다음에 아집과 불통의 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주셔야 나라가 바뀌고, 그리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전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투표 열심히 참여합시다. 모두 참여합시다.